오늘의 먹을 음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낙지랑 화로의 전복이에요. 근데 이게 일단 마음은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 중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산소 포장해서 가져온 낙지고요. 그래도 싱싱하게 잘 살아있네요. 낙지가 작은 걸로 네 마리 준비했어요. 참기름이거든요. 참기름 묻혀갖고 먹겠습니다. 머리는 내장내고 제거가 안 돼서 일단 다리만 먹고 머리 나중에 라면 끓일 때 먹을게요. 활전복이에요. 살아있는 활전복.
팔전복이에요. 사실 산낙지 회에서 술하고 먹고 싶은데 촬영 후에 좀 운전 스케줄이 있어갖고 술 못 먹으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탄산수로 그냥 대체할게요. 아, 제 싱싱한, 엄청 싱싱하네요. 근데 제 영상 보고 혹시나 도전해 보고 싶으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저는 원래 뭐 해산물 징그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괜찮은데 뭐 일반 분들은 좀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먹을 때 꼭꼭 안 씹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엄청 꼭 씹어 먹거든요. 일단 저는 머리는 그게 내장 제거가 안돼 있어서 그건 따로 제가 찌개나 끓을 때나 아니면 라면 끓을 때 해서 먹고요. 나머지 남아있는 전복 두 개랑 라면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. 잘 먹었습니다. 일단은 낙지는요.
전복은 횟감이라서 크지는 않아요. 근데 횟감으로 딱한 입에 먹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먹었던 음식은 산낙지회랑 전복회예요. 산낙지 같은 경우는 산소 포장을 해와서 바로 산채로 먹다 보니까요, 아직도 뱃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아요.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많이 좀 해주세요. 오늘은 화면이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대환장 파티라서 낙지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갖고.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.